해보겠어. 아, 진짜 병강세 같은데. 자세를 딱, 어? 예? 기마 자세를 딱, 어. 정면을 딱 움츠려. 정확하게. 어, 수도. 수도? 내가 해줄게. 아, 이거 정확히 멈췄네. 어, 고마워. 아. 다시. 어. 자연인 7년차 내공입니다. 오케이.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아, 진한 약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보자. 겨우사리, 수세미, 오가피에 엄나무까지 좋은 건 다 들어간 약초탕. 야, 밤새도록 우려내서 아주 진해진 것 같은데요? 아, 됐고. 아, 다 진하다. 아, 진짜 맛있네. 아니, 주무셨어요? 아이고, 잠 잘 잤었어? 아이고, 뭐 공기 좋으니까 뭐 잠이 꿀잠이에요. 근데 이거 한참을 끊으셨나? 어제 과한 거. 양대 안 넣? 양대 엄청나죠? 냄새가 아주 기분 좋은 냄새인데요? 이거 한 잔 마셔볼래? 아유, 좋죠. 아침을 깨우는 향. 컵이 일단 예쁘고요. 약도 야. 예쁜 그래, 몸도. 어이.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십시오, 어머님. 아, 12시간 동안 우려냈으니 얼마나 몸에 좋을까요? 쌉싸브레 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고소달다브레 하면서 여러분, 네? 아침에 한 잔 작은 몸이랑 공백에 공백에 몸이 되죠? 그렇죠. 잡병이 없어. 좋아요. 그래, 이런 걸 먹고 나면 마음 자체가 벌써 아, 이 참 좋은 거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간이 뜨끈뜨끈한다. 아. 간이 뜨끈뜨끈하다고요? 자, 그리고 산생활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도 중요하죠. 아니, 어떤 운동 하시려고요? 전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 준비. 지금부터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거든.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아니, 지금 겨울이 막 끝났는데. 장작도 패가지고 여기 이제 봉안을 하면은 싹 막 말라서 겨울에 떼기가 너무 좋아. 딱 세워가지고. 네. 딱 모자. 아, 모자 딱 돌. 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네. 맞추면 안 되거든. 야, 시동 거졌다. 오호! 한 방! 야, 아니, 어떻게 75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타점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죠? 두 번 받치면 더 힘이 들어. 한 방에? 한 번에 달릴 뿐. 네. 오, 소리도. 야, 진짜 기운 넘치시네요. 75세가 아니고 57세. 거꾸로. 일부러 운동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다 운동으로서 해야 돼. 네. 해보겠어. 아, 진짜 병강세 같은데. 자세를 딱, 예? 기마 자세를 딱. 정면을 딱 움츠려. 정확하게. 수도. 수도? 내가 해줄게. 아, 이거 정확히 멈췄네. 이거. 고마워. 다시. 자연인 7년차 내공입니다. 오케이. 이거 3피? 이야, 잘했어.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예. 산에선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마음 든든하시겠어요, 자연인. 자, 이제 허기진 배를 채워야죠. 뭘 캐러 가시게요? 쑥 캐러 가네요, 쑥. 근데 완전 쑥밭이네요? 완전 쑥밭이네, 이게. 더 크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 쑥도 지금이 딱 먹기 좋대요. 앉아서 비해야 된다. 너무 길면 맛이 없으니까. 너무 길면 맛이 없으니까 살짝 윗둥 쪽으로, 부드러운 순 쪽으로. 여, 뭐 고산지 되니까. 고산지 되니까. 쑥이 다른 데 가면 향이 많지. 남자 둘이서 쑥 캐면서 수다를 떨고 있으니 참 수염난 아줌마. 이만하면 네. 막 충분히 해먹겠다. 네. 뭘 하시려고요? 쑥 털털이. 향기가 벌써 좋다. 네. 이건 뭐예요? 찹쌀가루. 찹쌀가루. 아, 이렇게.
털털털털털 이제 쑥 털털털이 예, 묻혀야지 이제 쑥이 피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 아, 고급버섯은 이제 썰이 가지고 여기 향음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표고 버섯이죠. 소금. 어, 좀 짭조름하게. 짭조름하게. 네. 간이 맞아야 돼. 간이 맞아야 돼. 예, 이게 원래 좀 짜게 먹는 음식인가 봐요. 아, 잘 됐어. 흰 눈을 맞은 고슬고슬한 쑥을 깨끗한 면보 위에 올려주시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쪄내는 아, 거예요? 이제 쪄는 거지 이제. 네네. 뭐 하나 찍어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아, 찍어 먹을 것도 필요해요? 석류. 석류? 어, 석류. 어우,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백년초부터 개복숭아, 매실까지 직접 담가놓은 발효액들인데요. 2년 된 석류는 제일 아끼시는 거래요. 딸들이 오면 좋아하는 석류를 따주곤 하는데 언제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발효액으로 담가놨죠. 냄새가 어때? 좋은데요? 석류의 그 상큼한 그 향 있잖아요. 자, 2년 동안 진하게 숙성된 석류 발효액도 준비됐고요. 이제 쑥버무리도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야, 아직까지 눈꽃이 피어 있어요. 쑥버무리는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인데요. 돈 안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었죠. 털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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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얘가 먹어. 떡이네요. 아, 그러니까 떡이, 결국에는. 떡이지. 네. 털털이 떡이지. 털털이 떡. 찹쌀가고 했으니까 많이 찍어가지고. 아, 많이 찍어가지고요. 그걸 적셔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아, 상큼한 석류와 담백한 쑥의 만남. 이거 맛이 궁금한데요. 아, 맛있다. 그러네. 쑥 향기가요. 향기 좋죠. 석류랑 잘 어울리네요. 어, 이거 버섯이. 버섯. 야, 요거는 쫀득쫀득하지. 네, 쫀득쫀득하네요. 마치 네? 백설기에 저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양. 네, 그렇지. 아주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짜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짜게 먹는 건 아닌데 네. 내가 간을 조금 잘못 맞췄어. 그래도 이거 많이 찍어 먹으라는 거죠? 아이, 좀 짜면 어때요? 맛만 있으면 됐지. 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자연이는 숟가락만 놓으면 사과밭으로 향하신대요. 이게 저 할 일이 많죠. 아유, 꼭 이때 되면은 네. 꽃이 피거든, 사과꽃이. 실을 골라줘야 돼. 오. 좋은 꽃만 놔놓고 네. 나쁜 꽃은 띄지야. 그중에 이제 잘 됐는 요것만 이제 하나 키우는 거예요. 이제. 꽃 키우면 어떻게 되는데요? 키우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꽃이 피는데 서로 양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크고 실한 하나만 남겨주는 작업이래요. 사실은 가장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아, 그렇지. 이제 나머지는 좀 희생을 하는 우리 아버님이 월남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장가도 보내주고 네? 어머님 도움도 되고 했던 것처럼 그렇지. 네. 하나의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꽃은 땅에 떨어져 또 걸음이 되겠죠.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자연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양 왜 신발 벗으세요? 아, 이거 네. 겨울에 네. 이제 땅이 이제 네. 얼었다가 네. 녹으면은 녹았죠. 땅 자체가 부풀어 네. 올라 있어. 네. 그럼 이걸 밟아주면은 네. 이 자체가 이제 다시 지고 자 야무지는 것이지. 이러면은 내 건강도 좋고. 저도 그 신발을 좀 벗어 볼까요? 건강과 또 맛있는 사과를 위해서. 그럼 느낌이 괜찮은데요? 여기야 동물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니죠. 그럼 그죠? 노래도 모르고. 따따따따 사랑스러운 사과가 있어요. 매력이 넘쳐요. 내가 네. 제일 좋아하는 사과. 사과. 내 마음을 달래주던 사과. 사과. 따다
아, 두 분 참 즐겁게 일하시네요, 진짜. 귀에다가 꽃이 하나 딱 엄마 엄마 어떻게 어떻게 이야 나는 처음에 네, 네. 참 사과를 심어놓고 네. 막 바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네. 사과나무가 안 그렇더라고 아 그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 5년 돼에 이 사과가 열는 거예요 5년 만에요? 어, 5년 만에 오. 그때 내가 감동을 했지 5년 만에 어, 그때 또 처음으로 내가 사과를 먹어봤고 오. 아이고 너무 맛있더라고 어허.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어, 감동 그 지금하고 똑같아 그래요. 이 아. 윤택씨하고 오늘 기대한다는 게 네. 아. 그래서 내가 더 즐거워 아. 바, 바, 바. 완전 기억이 아. 나겠다 진짜 평생의 꿈을 이룬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마음 부자입니다. 아이고 쉬시는 일이 없어요? 계속 움직이시네. 아이고 며칠 전에 장에 네. 나가서 네. 모종을 사가 왔어. 그냥 여기 풀인 줄 알았더니 지금 고추하고. 요거는 고추. 예. 네. 요거는 고추. 네. 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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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가지처럼 여름에는 이제 이건 이제 네. 전부 다 반찬에 감은 거죠. 좋네요. 집 바로 뒤에 위치한 자연인의 아담한 텃밭으로 이동합니다. 이것 좀 이렇게 좀 긁어주면서. 어, 그러고, 네. 그러고. 아, 어, 간격은요? 간격은 한 네. 30장. 이 호미 자루를. 네. 호미 자루가 30cm예요? 어, 어, 그러네. 요 딱 30cm라. 딱 맞네. 어, 그럼 이제 요 다 파면 되는 거지. 내일 비가 네. 온다니까 아하. 아 이거는 아주 막 오늘 잘 심는 거지 여름이면 고추며 오이며 엄청나게 열린대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윤택 씨가 심은 새니까 네. 윤택 씨 고추 아, 윤택 고추라고요? 아 그럼 아주 큰 게 열리겠네 고추 크게 열리겠네 농촌에서 내가 살았지만은 네. 내가 농사를 못 지었지. 농사를 잘 몰라. 그때 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완전 이제 도사가 됐지. 이제. 도사님. 네. 자, 산속에서 자란 아버지의 정성으로 자란 싱싱한 고추가 왔어요. 아이, 멋지다.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소중한 걸음이 되겠죠? 어, 마지막이다 이제 잘 크라 내일 비가 오면 또 한 뼘 자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금세 다가올 여름을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이제 어저께 달아 두릅하고 나무하고 지를 딱 담아가지고 야, 여름 내 더울 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나물들 그 맛을 1년 내내 느끼기 위해 장아찌로 담그신대요. 잘 털고 있습니다 지금 물기. 어, 사과요? 설탕을 넣는데 네. 여기 사과가 많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보물. 날부터 이거는 이제 해먹는 음식이 돼서. 네 입맛 없을 때. 그렇지 간장을 한 반쯤 부으면 돼. 물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어 물하고 섞은 거예요? 아 식초 식초 넣고 이 봄나물 장아찌는 예전에 어머니께 배운 건데요 어머니의 비법에 사과만 넣은 거죠 이제 식었어 맛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봐야지 보자 보자 야 매콤하면서 예 네? 매콤하면서 사과가 이게 큰 역할을 했네요 항아리에 넣는 것도 순서가 있죠 먼저 제일 억센 두릅을 넣고 그 다음 엄나무순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산초나물을 덮어주듯이 넣어주면 된대요 그 위에 비법간장을 넣어주면은 완성 아 맛있겠네요 오케이 야 아, 벌써 침이 나가네 야, 이 장아찌는 나중에 가족들이 산에 찾아왔을 때 밥상에 오르겠죠 행복한 상상이 가득한 산 중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네. 어둠 속에서 찾은 건 엉겅퀴인데요. 까슬까슬한 가시가 있지만 또 그 맛이 매력이 있는 나물이죠. 그리고 이건 민들레고요.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건데요. 거름이 넉넉한 사과나무 아래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걸로 저 음식 하시려고요? 민들레는 이제 밥 비벼 먹고. 밥 비벼 먹고. 예, 된장 끓여가지고. 아, 된장. 안에 그 맛 뜯어내면은. 안에 그 맛 뜯어내고. 이거만 하면 돼. 가시가 없어. 예. 안에는 부드럽다. 이 된장을 이제 풀어야지. 풀어야죠. 직접 담근 된장에 막다운 엉겅퀴와 달래를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제발 이렇게 굵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표고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주는 게 맛있죠. 진짜 맛있는 된장이네요. 네. 대파 하나가 탈출했습니다. 비빔밥이요. 민들레 비빔밥은 전 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민들레가 이게... 옛날에는 민들레 이거 완전 잡초 중에 상잡초였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참 좋지. 옛날에는 네. 술을 갖다가 네. 하루에 대여섯 병씩 마시지. 술 그러셨네요. 그 어려울 때 네. 그때는 완전 술하고 살았지. 아... 이 민들레가 간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대요. 그럼 고추장부터. 네. 네. 이거는 야, 어디 갖고? 네. 어디 가지고 만드는 고추장이? 이제 어디 따가지고? 오지를 따가지고. 참기름 넣고. 고소한 참기름 빠질 수 없죠. 아니 근데 이 고추장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아 이래도 안 짜봐. 이래 밝아도. 야, 그래 되게 맵질 않네. 이 어디 색깔이지 그? 아, 이야, 된장찌개도 지금 푹푹 끓어. 와, 엉겅퀴를 넣은 구수한 된장찌개와 매콤하게 맛있는 민들레 비빔밥으로 또 한 상 차려졌습니다. 들어, 들어요? 뭐 먼저? 아, 아유, 먼저. 아, 일단 구수한 저 된장찌개부터 된장부터 한 번. 엉겅퀴를 넣었단 말이죠. 네. 엉겅퀴가 어떤 맛이에요, 근데? 이 엉겅퀴. 궁금하면 직접 먹어봐야죠. 아우! 약간 그 가시바늘 같은 게 살짝 있긴 있지만, 안은 또 부드러워요. 그렇지. 네. 뭔가 그런 거 쌉싸들 하면서 찔릴 때는 좀 약간 안 칼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독특해요. 아, 독특해. 네. 자, 비빔밥이요. 비빔밥. 빛깔부터 벌써 침이 고이는 민들레 비빔밥인데요. 오디 고추장. 이거 진짜 맛이 궁금한데요. 맛있다.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고, 쓸 줄 알았는데 안 쓰고, 네? 아주 건강한 느낌. 맛도 있잖아. 네. 게다가 이 고추장 말이죠. 비빔밥 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 먹을 정도 맛있네. 맛있다니까 진짜 기분 좋은데. 이렇게 저 건강한 식사 하시니까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으니까 그 맛이 더 꿀맛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에 산생활의 행복이 더 진해집니다. 그건 이제 뭐 말년에 행복하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나는 내가 움직이는 날까지 네.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 하나만 잡고 싶은 뭐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 짧게 그렇게 살고 싶어.